점주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TS 슈가의 운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요, 인도를 달리다 혼자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한편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이유로 이번 달 출전하기로 예정됐던 국제대회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BTS 슈가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았던 당시에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스쿠터를 탄 이후에 혼자 넘어진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경찰 수사에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유죄를 입장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렇게 이제 CCTV로서 실제로 이렇게 운전한 사실 또 이제 거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유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되는 자료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일부에서는 지금 인도 를 주행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상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10분도 안 돼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지수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인데 보니까 0.27%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좀 가중처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중처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면허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 술에 덜 취한 상태면 조금 더 경미한 법정형으로 적용돼 있고 0.2가 넘으면 굉장히 만취 상태. 일반인 기준으로는 소주 두세 병 이상 먹었을 때 나오는 수치로도 해석이 돼서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라고 보고 법정형이 더 높죠. 2년 이상,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서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1년 이상, 2년 이하. 이거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경찰 쪽에서는 이제 슈가가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로만 봤을 때는 지금 처벌 수위는 어떻게 좀 가능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양형 기준상으로는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그리고 벌금은 1천만 원에서 1,700만 원 수준으로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내에서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양형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음주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는가. 네. 그러니까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았는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었는가, 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가에 따라서 가중 요소로 삼기도 하고 이제 선처해 주는 요소로 삼기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주변에 그렇게 많은 뭐 그 사람이나 이제 차량이 없었던 걸로 보여서 교통사고 위험성은 많지 않다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CCTV 내용을 보고 주변에 사고 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만취 상태였던 건데 맥주 한 잔 얘기는 좀 허위 진술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축소 진술한 것이죠. 다만 축소 진술. 네, 이걸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거나 사법 방해를 했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게 대부분의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은 두 병 마시고 한 병 마셨다고 하시고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허위보단 축소군요, 그게. 네, 예. 이 본인의 어떤 보호 본능이나 방어 그 생각으로 이제 조금 축소해서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나 마셨는지는 수사기관이 또 밝혀내는 문제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미 맥주 한 잔을 초과하는 수치로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다만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아니 왜 최초 진술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한 거야 라는 사회적인 비난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릿하지만 CCTV 영상을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면 슈가가 인도를 달리다 넘어졌다는 거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달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좀 따져봐야 되죠? 도로교통법상 이 보행로와 차도는 구분하고 있고요. 네. 이 인도를 말하는 보행로에는 저런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들어와선 안 되죠. 사고 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이게 만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벌점도 10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도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인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네. 12대 과실, 중과실로 평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중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에 또 따져보면 이 전동 스쿠터들이 인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게 또 있다면서요? 일반적으로 보행보조수단,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전동기장치,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나 자전거 등은 이제 인도에서 타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일반적인 전동 스쿠터라고 하지만 오토바이와 유사하죠. 오토바이가 인도에 들어왔다가는 어린이들과 또 충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침범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범칙금과 벌점이 있고 사고가 났을 때도 굉장히 중대한 과실 비율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상황에서 휴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얼마큼 이동을 했는가 또 어떤 경로로 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동 거리의 경우는 향후 수사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동 거리가 짧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 범죄에 참작할 동기가 있다. 짧은 구간에 그냥 집에 잠깐 가느냐고 가는 정도면 조금 더 선처의 여지가 있지만 이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형에선 도움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일부 보도를 통해서 오후 9시에 식당에서 이제 술을 좀 먹고 또 작업실로 이동해서 여기서 또 지인들과 술을 먹고 한 2시간 후인 11시경에 이제 한남동에 그 본인의 어떤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이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서 요 동선만 보더라도 술을 좀 많이 먹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업실과 집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진 않다고 합니다. 5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평균적으로는 아주 긴 구간을 운전했다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제 휴가를 소환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은 뭐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상도 확인해야 되고 주변 CCTV도 확인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BTS 휴가 조사해서 자백하는지 여부 관련된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조사 자체는 어려운 조사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 입장을 확인해서 또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경찰 조사 상황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안세영 선수 얘기인데요.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직후에 작심발언을 내놓으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세영 선수가 이번 달에 출전하기로 했었던 예정됐던 국제대회에 모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안세영 선수 측이 협회에 전달을 한 거죠? 네, 협회에 이제 불참하겠다라는 의사를 통보하고 단순한 의사 통보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에 상응하는 이제 진단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속된 측에서 이제 진단서로 이제 4주간 정도의 이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일본 오픈 같은 경우는 사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대회거든요. 세계 랭킹 15위 선수 안쪽에 있는 선수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회 통해서 진단서 내고 이런 사유로 불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표면적으로는 무릎과 왼쪽 발목의 부상이 이제 원인이고 아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폭로전 이후에 조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평가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명목상의 이유는 무릎과 발목 부상인데 뭐 메달 따고 나서 그 직후에 내놓았던 발언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현재까지 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선수가 안세영 선수가 유일하다면서요? 네,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참고 그동안 대회에 나갔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부상 때문인가라는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심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문체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체육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국제대회에 참석할 만큼의 훈련이나 또 집중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이제 대회를 나가려다 보면
협회나 체육회나 모종에 좀 협력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협력보다 대치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한 분쟁 중인 상황이라도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를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이 불참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랭킹 점수를 좀 깎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정당하게 불참을 한다라고 이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계속 궁금해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협회와 안세영 선수 간의 어떤 그 불화가 좀 줄어들어야 할 텐데 일단은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귀국 당시에 협회랑 상의한 뒤에 입장 전하겠다고 했고 이후에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공개적인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회 역시 뭐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될까요? 네, 이제 개인과 협회 간의 어떤 공방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난 것 같습니다. 내부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조금 사용이나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어떤 비용 감사도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또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안 선수가 이런 점은 개선돼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회 감사와 더불어서 문체부에서도 지금 유인촌 장관이 체육계를 이제 개혁할 수 있는 적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개혁의 대상이 꼭 뭔가 뭐 비리가 있다라는 측면보다는 좀 더 나아갈 점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냐,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외국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협회가 발전하고 소속된 팀원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로를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안 선수도 문체부를 통해서 또는 관련된 기관에게 본인의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 제안책을 내는 게 오히려 여론전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명문대생들을 포함해서 마약 동아리를 만들어서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청년들이 마약 밀수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영상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참 걱정되고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20대 여성이 저렇게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저희 신상과 제 가족 신상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건 모두 동의합니다. 라는 취지로 이런 마약 밀수범에 대해서 본인의 신상을 넘기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스스로 찍는 모습이 이제 공개된 것인데요. 이 신분증을 들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집에 마약 배달하는 것까지 동일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건 한마디로 마약 밀수 조직이 조직원들 이렇게 이제 마약을 유통하거나 가담한 사람들을 올가 매려는 동영상으로 찍고 협박의 용도로도 찍고 또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이탈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너의 집 가족들까지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적인 조직 범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20대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검거된 한 80명 정도의 어떤 이 마약 관련된 조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숫자가 20대 사회 초년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될 나이에 저렇게 신분증을 들고 마약 밀수를 하겠다. 우리 가족들 신상까지 넘기겠다 하는 세태가 정말 안타깝고 좀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이 마약 범죄 관련된 어떤 범죄자들을 보면 우리가 딱 보면은 일반인과는 다른 뭐 이런 느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선입견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가담하게 된 청년들이 대부분 좀 뭐 블러 처리돼 있습니다만 그냥 평범해 보이는 느낌이고 사실 사회 초년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 결국 뭐 돈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입니까? 결국은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고수익 알바, 이게 사기 사건도 있지만 이렇게 마약 유통책으로 모집하는 글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고액 알바라고 속아서는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재판부에서도 속아서 가담했다는 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알바가 한 건당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고수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어떤 불법
불법적인 일이거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내가 이런 조직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약의 공범이라는 재책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하는 집단에 가입하면 범죄단체 조직 관련한 형량이 그 될 수도 있고 마약 같은 경우 수출입, 그러니까 유통 측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죠. 본인의 20대 전부를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벌자고 수백만 원 벌자고 당장 빚 갚으려고 이렇게 고액 알바에 가담했다거든 가족들 신상까지 이렇게 범죄단체 네. 조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절대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되고요. 문제는 동남아인 태국과 베트남에서 지금 저런 유통책들이 속옷 같은 데 마약 같은 거 숨겨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5년에서 10년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아무런 책임이시, 죄의식 없이 한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이 충성 맹세를 하면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범죄 조직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만약에 갖는다면 충성 맹세 영상이 갖고 있는 법적 효력도 좀 짚어주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범죄단체 조직이라든가 마약 범죄를 할 때 일련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가족들의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조직을 일하다가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가 일을 시켰는데도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협박하거나 강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질도 굉장히 좋지 않고 이렇게 점조직으로 운영하는 총책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80명은 검거했고 34명은 구속했는데 실제 가장 최정점에 있는 총책은 해외했기 때문에 추적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개인 신상 정보가 넘겨갔을 때 이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또 두려움에 떨어서 원치 않게 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총책을 잡아서 이런 개인정보도 삭제하고 또 이렇게 속아서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초년생들이 활동하는 것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